방제를 바꾸자. 롤 처음 해보기. 스펠링 뭐야? 리그 오브 레전드. 무슨 뜻이죠? 전설의 향연. 어떻게 하는 거지? 저번에 튜토리얼 한번 하고 저 한 몇 주가 지나서 까먹었는데. 아니 게임 시작 버튼이 어딨어? 잠깐만. 이거는 뭐지? 이거 누르면 되나? 글씨가 너무 작아. 그래 튜토리얼 한번 해보자. 몇몇 챔피언으로 플레이하여 적 포탑을 파괴하세요.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화면이 어디 갔어? 잠깐만 이거 왼쪽에 갔다. 이거 어려운 게임이네 이거. 이거 끌고 와야 돼 이거. 어떻게? 지면을 우클릭해서 챔피언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 지면을 우클릭해서. 아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야 어디가 이쪽으로? 오 그냥 공격하네 알아서. 이렇게. 나아가 보자. 오 이거 뭐 누구세요? 오 여기는 왜 점프키가 없는 거죠? 아 여기는 왜 구르기가 없는 거야? 이 이거 말아서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네? 나는 이거 무슨? 우와 이거 확대도 되네. 우와 다양한 챔피언을 사용해보세요. 근데 이거 화면을 꼭 이렇게, 이거 왜 마우스가 밖으로 안 나가는 거야? 이 윈도우 창 안에 나를 가둬놓냐고. 뭘로 해볼까? 뭐야 이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아 알트 엔터 하니까 안 돼. 이대로 일단 해봐야겠다. 이 캐릭터는 되게 오래돼 보인다. 일러스트가 마법사인가 봐. 큐. 아 이거 돌아가면서 이거 누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 이거 마우스 있는 기준. 아하. R은 뭐지? Q W E R D도 있어. R이 궁극기다. 우와 이거 써볼 수 있다. 오호. 어? 나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 캐릭터도 써볼까? 당신의 것이요. 오. 뭐. 포탑은 강력합니다. F를 써보라고. F. 오! R 못 쓰니? R 못 쓰는구나. 이거 타이밍에 맞춰서 이거 잘 눌러야겠네. 포탑을 파괴하십시오. 포탑을 파괴하래. 뒤로 가래. B. 오. 이거 여기는 스킬 안 되나? 여기는 안 되나? A로도 공격할 수 있다. A키. 아하. 아, 그러면 손이 좀 덜 피곤하겠군. 근데 이거 마우스를 왼쪽도 눌러야 되고 오른쪽도 눌러야 돼서 좀 어렵네요. 이거 손가락 아픈 사람 못하겠는데? 이번에 이 캐릭터 한번 볼까? 이거 뭐예요? 뭔데요? 포탑은 해당 팀을 보호한다. 아, 그럼 포탑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네. 포탑 파괴. 오케이, 이게 포탑이군.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승리하라. 오! 적의 방어를 뚫고 들어가 적의 기지 중심부에 있는 넥서스를 파괴해야 합니다. 넥서스. 저기를 가야 되는구나. 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얘한테 어그로가 끌리는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같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알았다. 미니언이 조그만 애들이랑 같이 가자. 나 어딨어 근데? 이게 넥서스? 같이 하니까 금방 하네. 억제기? 아 이건가? 이게 아니야. 뒤에 게 넥서스다. 넥서스는 중앙에. 미니언. 이거 하나 부수고 이것도 부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스킬, 구조물은 대부분의 스킬의 면역이래. 그래서 이거를 부수면? 승리하는 구조다. 적진을 파고들어서 넥서스 무슨 자동차 이름 같다? 파워업. 챔피언의 레벨을 올려 더 많은 피해를 주세요. 일로 오세요. 스킬 배우기. 레벨업을 할 수 있다. 각 공격로에는 포탑, 억제기 및 미니언 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네.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마십시오.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는데? 이렇게 같이 가는 거. 이쪽으로도 갈 수 있나? 중립 미니언 야영지는 양측 진영에 나타납니다. 길이 이상한데? 이거 누구세요? 이거 뭐야? 잡으라고? 어허. 아직 스킬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걸 좀 하면서 스킬을 찍는 모양이네. 경험치를 준다? 아하. 이거 코인도 올라간다. 오케이. 하면서 레벨업을 하면서 하는 거다. 되게 느리네. 이게 어느 세월에 이거. 스킬을 이렇게 해방하면서. 다 죽었어!
아,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올려보자. 아, 이거 돈 죽이면 돈 들어오네. 막타? 막타에 들어온다 그랬나? 뭐 집으로 가면 회복이 된다고요? 여기 이만큼 왔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요? 난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는데. 귀환 주문을 이용해서. 아, 귀환 주문. 삐삐삐삐. 와, 이거 오래 걸리네. 이거 귀환하다가 막혔는데. 숨어서 해야 된다. 이 왼쪽을 누르는 건지 오른쪽을 누르는 건지 모르겠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 D 유체화 일정 시간 동안 빨라짐. 어, D. 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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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렇구나. 어, 이거 캐릭터 괜찮네. 힐, 자가 힐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근데 숨어서 가는 게 좋다면서. 아, 여기서 아까 사라 그랬나? 아이템 사라 그랬나? 추천 아이템 신발을 사자고요? 아, 빨리빨리 가게? 아, 공격 속도 이거 사자 사자 사자.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 맞죠? 돈이 없네? 가자. 내 돈 내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싸운대? 무슨 많이 싸우는 것 같은데? 튜토리얼이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아, 이거 A를 눌러놓으면 자동으로. 와, 좋아 좋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맡아서 하는 거고. 미니언이 막타 친 것 같다고요? 누구든 막타 치면 되지. 아, 이거 편하네. A키 편하다. 아, A를 누르면 원이 나오는데. 맞아요, 원이 나와요. 아, 이게 사거리다. 또 어디 갔어? 아니, 이 게임은 뭐 하다가 자꾸 꺼져. 상점 뭐. 아, 이걸 사라고? 아, 500원이 있으니까 사라고? 일반적으로 좀. 아, 여기 추천해줘서 좋네. 뭔지 모르겠지만 추천해주는 거 한번 써보자. 상대팀 미니언을 제거하십시오. 12마리 처치하기. 뉴비 입장에서 보니까 진짜 어려운 게임이라고요? 아,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게임.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게임. 아니, 왼쪽 클릭한지 오른쪽 클릭한지. 아, 맞다, 이거 D를 누르라고 했지? 어, 가자. 스펠은 막 쓰면 안 된다고요? 아, 시간초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막타, 그러니까 막타를 쳐야 돈이 들어오는 모양이죠? 아, 그러면은 잠깐만, 내가 좀 늦게 치면은 내가 막타를 치는 거잖아. 어, 이상한 데 썼어. 그러면 우리 편이 거의 다 까놓은 거를 내가 막타를 쳐서 뺏을 수도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엄청 화려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실수로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막 지나가다가 먹을 수도 있잖아. 그냥 바로 고아가 되는. 항상 긴장하십시오. 부모님 잘 계시냐고? 어머니 미역국 먹었는지 물어본다고요? 미역국을 왜 물어보지? 오, 이거 뭐야 이거. 제 변에게 필요한 아이템을 많대. 구입하십시오. 종지 손가락이 되게 아프다. 이들 중 일부는 더 강력한 아이템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뭐 많은 아이템? 오, 엄청 많잖아. 선전에서 아이템을 뭘? 구입하십시오. 아, 그래서 추천을 사는 게 낫겠구나. 잘 모를 때는. 크라켄? 이거? 상대팀 포탑으로 향하는 경로를 정리한 후 포탑을 파괴하십시오. D 쓰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D 전투 중에 쓰라고요? 전투 중에 달릴 일이 잘 없는데? 어, 나 R 쓸 수 있다. 야, 이거 어렵다 이거. 야, 이거 R? R? 아니, 나 이거 궁극기를 이걸. 아니, 이걸 이렇게 날려버릴. 어, 어이가 없네 이거. 이러고 120초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레벨업 하는 거는 돈은 안 드는 건가요? 아, 내 궁극기! 궁극기! 아, 드디어 한번 썼네. 이거 집으로 가야 돼? 이렇게 실컷 잘 싸우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 살 때마다 가격이 점점 오르는 건가? 이거 내가 사면은 뭐 솔드아웃 되고 막 그런 건 없죠? 그냥 이거 내 아, 상점에서 내 그거지? 그거. 신발은 한 개만? 아, 여기 내가 산 거 나오네. 다행이다. 어, 이것도 살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네? 어, 뭐야, 자리 비운 경고. 플레이어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연결이 종료됩니다. 빠른 대전 게임에서 오랫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게임을 종료하면 탈주자 단속 시스템 위에 불이익을 막. 아니, 쇼핑이 늦어질 수도 있잖아. 아, 참 너무 재촉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신나게 쇼핑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죠? 쇼핑을 적당히 하란 말인가? 쇼핑하는데 5초도 안 걸린다고요? 그거는 진짜 다 외워야 하겠다. 아, 이 정도 템이면 다 죽일 수 있다고? 아, 요거 한 요 정도? 한 다섯 개 정도? 아, 이거 우리 팀이었네. 아, 뒤로.
일로 가자. 답은 공격받. 이제 들어가서 아이고 바쁜 게임이네. 이거 레벨업도 해야 되고. 아유 여기 있으면 왠지 맞을 것 같아. 어. 나는 내 갈 길 하고 가면 되는 건가? 내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여기서 내려오면 아 죽겠다. 아 안 움직이네. 아유 야 왜 저거 어떻게 해? 아유 도망가요. 그렇고 이때 D랑 F를 쓰는 거고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 상대방은 여기서 오면은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저 10점은 항상 여기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왔다 갔다 한다고? 아하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 사람은 갑자기 어디서 여기서 왔어? 아 도와주세요. 아 나이 왜 3대1로 쫓기고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뭐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어 살아나네? 어 아군이 죽으면 적이 강해집니다. 죽지 마세요. 어허 일반적으로 좀 치명타 강화 좋아 보인다. 돈이 어 이것도 사자. 잠깐만 이거 튜토리얼 맞지 이거? 어 여기는 뭐지? 여기는 뭐가 이렇게 반짝이는데? 아 아니구나. 이거 방향키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들 레벨업해서 엄청 강해지겠구나. 얘들 죽이면 되는 거야? 양측 진영에 나타납니다. 어 아 근데 얼마 안 주는데? 아 버프를 준다 그랬나? 아, 길이 엄청 복잡하다. 여기 나 적진에 왔어. 에이 도망가. 포탑을 이용해서 킬을 해야 된다. 지금 머리님이 세계관 최강이에요. 풀템? 이렇게 다 사면 풀템? 8개를 사면 끝이군요. 아 6칸. 아하 나머지는 버프인가 보네. 아 이거 저거 내 아군이었어. 포지션이 뭐냐고요? 포지션이 뭐예요? 아 이거 돈만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가야 되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죽었지? 끝까지 가보자. 아 그러게. 억제기 뭘 억제한다는 거지? 뭐야 이거 이 사람 뭐야? 너무 나댔어. 어 여기도 억제기가 있는데? 이거 죽겠다 여기 있으면. 이게 넥서스. 유퀴즈에서 봤어. 페이커 선수였지? 불 좀 꺼줄래? 나도 알아. 이거는 뭐죠? 뭘 산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유료 아이템 같은 거 사면은 많이 안 산 사람이 불리하지 않나? 아 스킨? 아까 내가 썼던 캐릭터.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 루는 챔피언에게 게임 플레이를 강화하는 특별한 효과와 능력치를 부여합니다. 어? 뭐 아무거나 해도 되나 봐. 아 성유물! 아 그렇군.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세상에다. 이거 뒤로 가기 어떻게 해야 되냐. X? X가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이 게임 일단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여. 키우는 거 없나? 뭐라고?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여. 어! 커졌어. 됐어. 아 그래. 아 이 정도는 돼야 보이지. 이런 거 근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냥 바로 해볼까? 비공개 파티. 어 초대로 참여 가능. 아 이름으로 초대하기 가능. 자 이름 불러봐봐요. 아 이렇게 막 슉슉 들어오네. 최대 5명. 오케이. 대전 찾기. 아 수락. 아 그러면 내가 했던 거 하면 되는 건가? 룬 추천 도구가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하려면 클릭하세요. 아 이렇게 추천도 해주네. 뭐 아무거나 해볼까? 아 준비 완료하면 시작하는 거고. 아 이게 스킨이 다른 거구나. 이거 게임창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다 이거. 윈도우 방향키. 어 보여요? 오케이. 이 클라이언트가 이게 나랑 좀 뭔가 안 맞네. 왜? 어? 우와 이렇게 이모티콘도 나온다. 오른쪽 아래로 가라고요? 어? 여기 뭐야? 우와 그런 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아 기본적으로 길이 정해져 있다. 사람으로 볼 때 합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제일 하기 쉬운 캐릭터를 추천해 주세요. 그 캐릭터만 죽을 때까지 쓰게. 어? 나 여기 왜 스킬이 이렇게? 아 내가 이거 밑에 아무것도 없구나. 만화도 좀 생각하고 좀 해야겠네. 아 집에 오니까 확실히 빨리 차네. 만화 증가. 못해. 신출 기물 하고만. 근데 이거 꼭 이걸 깨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W 쓰.
W 쓰고 평타를 치면 빨라진다. 1차를 깨야 2차도 깰 수 있다. 아, 그러면 이거 순서대로 깨고 들어가야겠네. 나는 그럼 간다. 간다. 포탑 맞으러. 아! 맞아요. 맞딜. W 쓰고 평타하면 빨라진다. 어, 확실히 빠르네. 봇은 부모님 안부를 물어볼 수가 없다고요? 나도 봇의 부모님 안부를 물어봐야겠어. 너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버지 뭐하시노? 너그 빌 아저씨 뭐하시노? 근데 이거 스킬 이거 순서대로 좋은 건가? 캐릭터마다 다르다고? 나 살려줘! 으이 살려줘! 으이! 뭐야 이거 죽었어. 아 이거는 살짝 궁 낭비인데? 그죠? 상대를 치라고요? 미니언들이 이거를 해주니까 알았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이거 그러면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거야? 어머나. 집에 가자. 아 공격받으면 집에 못 가는군. 아 크라켄. 어? 저쪽 집에 가면은 끝나 있겠는데? 여기는 아직 재고가 안 돼. 되... 여기 뭐야 여기 재고가 안 돼. 오와! 이겼다! 아 이거 볼 수 있다. 점수판 볼 수 있다. 아 이렇게 그 뚜껑 열어가지고 게임 끝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거야? 맞아. 이거 뭐야 챔피언에게 강한 피해량. 아 피해량. 야 이거 내가 야 이거 뚜껑 열면 이거 다 나오네.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오네. 이거 처치 점수 앞에 있는 건 뭐고 중간 건 뭐고 마지막 거는 뭐야. 이거 킬 데스 어시스트. 아 이거 말이 어시스트지 숟가락 얹었다 이 말 아니야 이거? 이거는 획득한 골드. 아 정보 보기 정보를 볼 수 있다.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면 님들 왜 이럼 막말 대잔치 나오죠. 어 대전 기록 볼 수 있다. 보자. 아니 이거 이렇게 다 나온다고? 이거 뭐가 제일 높은 거예요? 골드 1, 2, 3, 4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높은 거예요? 1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 그러면 골드 4, 골드 3, 골드 2, 골드 1. 야 여기 다 나오네 여기. 이건 뭐지? 전략적 팀 전투. 아 이게 롤토체스 그거구나. 광고에서 봤던 것 같은데 펭귄이 나와서 노래 불렀던 거. 두둥 등장. 이거 레벨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고요? 얼마나 이겨야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랭킹전 게임을 돌려야 된다? 잘해서 이기면 된다?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어 여기는 X버튼이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아까 길이구나. 아 이렇게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서 들어오는 거지? 실버 랭크 순위권 외에 플래티넘 실력 뭐가 제일 높은 거죠? 아이언,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챌린저? 아, 참 뭐 되게 많네? 그런데 다이아가 여기 한 명이 있다? 뭐 그런 거야 지금? 어? 한 명이 안 돼 있었어. 뒤로 가게 할 수 있나? 아니 밸런스 알아서 잘 해봐봐요. 아 종료? 아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아 칼바람 한번 해볼까? 저희 버리고 가셨어요. 왜 춥단 말이에요. 팀은 이렇게 옮길 수가 없네. 그냥 막 이렇게 막 1팀에는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4명이서 잘 하시면 되고요. 여기 2팀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뭐 칼바람 모드? 오 예쁘다. 오 여기다 뭐야. 여기다 눈 세상이야. 오 막 레벨업 할 수 있어. 우와 나 어디에 있지? 아, 나 여기 있구나. 일반적으로 좀 아무거나 사보자. 근데 화면이 안 움직이는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벌써 죽었어? 뭐야? 어떻게 가는 건데? 화면이 이동을 안 해요. 이거? 아, 이거. 아, 와이. 어, 이건 뭐지? 뭐야? 순식간에 없어졌어.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이거는 무슨 모드인데? 칼바람은 뭔데 이거? 전혀 다른 게임 같은데? 아 난투극이다. 단시간에. 아까 한 거는 라인 3개 가지고
전략도 짜고 하는 거면 여기는 그냥 치고받고 하는 거다. F가 버프다? 아하! F는 어떻게 쓰는 거야, F? 아하! 어 근데 이거 E가 어렵다. 비트 발사. 이거 뭐야? 어, 막 끌려갔어.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야? 나도 모르게 그 마치 카멜레온의 혓바닥에 싹 끌려가가지고 잡아먹힌 마치 그 날파리 마냥 포탈을 달아. 아 이거? 아! 아하하! 아하하! 이렇게 하는 거고. F가 버프였는데? 죽으면은 한 20초는 기다려야 하는 모양인데? 나가자. 아파! 아파! 피해 다녀야겠는데? 납치 안 당하게? 죽겠어!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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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한 로봇? 아, 이 로봇!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겠다. 어, 잠깐만! 어! 야! 이거 나만 오기 기다렸다가 지금 나 오자마자 지금 보내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어, 아 템 보일 수 있어. 아, 야 열 번이나 죽었네. 정말 부지런하게 죽었어. 살려줘, 살려줘. 아, 숟가락 아홉 번 얹었고 다이아가 있으셨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아 역시 야 역시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도 잘하네. 오 야 12킬! 야 저 12킬 중에 11킬이 나 아냐? 이거 딱보니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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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 어디로 가야 돼? 죽는다고! 나는 일단 W, QW, ER의 위치를 잘 모르겠어. 이거 숫자는, 아, 미니언 쳤지. 아, 무서워! 무서워! 힐 받는 기능 없나? 힐? 어, 죽었어. 어, 제가 힐러였다고요? 아, 진짜? 내가 힐러야? 아, 이게 우리 팀이 같이 다 한 번에 죽으면 상대 팀이 우르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겠구나. 어, 이렇게 볼 수 있네. 아. 어, W가 뭔가 버프인가 보다. 기절. 안 돼. 이제 W가 보호막이라는 걸 알았다. 내가 이제 보호해주겠어. 야, 나 16번 죽었어. 와. 내가 간다. 내가 W 간다. 내가. 이거는 뭐 하는 기능일까? 이가 잠깐만 이거. 아, 이 상태도 살 수 있고. 아, 여신의 눈물을 사자고요? 살 수 있나? 이거. 아, 이거 사자. 이거 저렴하네. 전체 팀 킬수? 잠깐만, 61? 상대편? 그 중에 20이 나야. 그 중에 20이 나야. 세상에. 아! 오자마자 죽어. 죽겠어.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뒤로. 우와! 저길 맞았어. 이때까지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 조금씩 들고 있어. 어씨, 조금씩 들고 있어. 우와, 뭐야. 이거 막 장막 같이 생긴 거. 아! 아, 죽어. 난 죽었다. 죽는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우. 아, 이거, 잠깐만. 어디서 맞은 거지? 나 점점 생존 시간이 길어지고. 아군이 당했어. 잘한다. 우리 팀. 더 분류 해주고. 이거 우리 팀이구나. 아, 버프. 이게 어렵다. 아, 잠깐만. 잘못 썼어. 서포트라도 일단. 집에 갔다 올까? 이것도 B인가? 아니, 알았어. 아니, 집에 가는 버튼을 몰라가지고. 아, 이거 없구나. 오케이. 여기 일곱 신상 피쳐주는 거 없구나, 여기. 아, 여기 집에 못 가는구나. 아, 이거 당했다. 아, 이거 잠깐만. 아,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가서 공격해. 나는 무서우니까. 아, 이거 죽겠는데, 이거? 오, 44로 들었다, 야. 어, 끝났잖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많이 죽였어? 아, 정신없이 죽는 느낌.
세상에. 오, 44. 어, 나 44 치고는 조금 높은데? 야, 이거. 야, 8점, 평균 8점? 이거 팀전인데도 이렇게 캐리가 가능하군요. 팁 같은 거 있나요? 다 맞추고 다 피하면 된다고요? 이게 칼바람이었군. 그러면 캐릭터를 그러면 무조건 하나만 해서 그걸 다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다 외워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템 사고 무슨 스킬 먼저 찍고 W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고 막 암기 능력이 엄청 좋아야겠는데? 못해도 두세 개는 외워야 된다고요? 내가 열린 캐릭터가 이런 거... 아, 이것도 이걸로 사는 거구나. 챔피언! 아,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아까 뭘 사라 그랬죠? 뭐가 제일 쉽다 그랬지? 가렌? 아, 이거! 어, 살 수 있겠다. 이걸로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세트는 뭐지? 아, 근데 이걸로 이거는 빵인데? 아, 캐릭터 이름이 세트라고? 왜 이름이 세트인데? 와, 일러스트 멋진데? 오... 가렌이 싸니까 좀 하다가 다른 캐릭터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됐다. 좋습니다. 어, 약간 이런 게임이었고요. 근데 이거 종료는 어떻게? 이건 누르면 되나? 이거? X? 아, 나 힘들다. 아, 나 엄마. 아, 한 판 해봤네.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걸 어떻게 하루 종일 하고 계시지? 나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한 두 판 정도가 한계인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라? 손목이 나가요, 나중에. 그러게. 제두 너무 잘한다고요? 제두가 누구였어요? 아, 나 누구누구 캐릭터... 다음에는 우리 한 사람씩 인사하고 캐릭터 얼굴 좀 하나 보고 시작하면 은 해야겠는데. 아, 진짜 누가 누군지 뭐 캐릭터가 누가 누군지 다들 중앙에서 한번 모여가지고 그래, 축구처럼 중앙에서 인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 한번 하고 스킬 한 번씩 보여주고 이 캐릭터는 이런 스킬이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 사용하는 챔피언 한 번씩 소개하고 그래야 좀 하겠구만. 적어도 내가 누구한테 죽었는지는 알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측 한번 돌리고 1킬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1킬을 언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안 나온다. 역배 걸고 죽어줘야겠다고요? 안 돼.